어깨통통이라면은 자연스럽게 턱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조가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어깨통통이라면은 턱이 튀어나온다.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, 턱 숙이고 하면 되죠. 기본적인 쉐이프 하시지, 턱 숙이고 하면 되죠. 뭐가 문제죠? 뭐가 문제죠? 턱 숙이고 하면 되잖아요. 지금 퉁퉁이 할 때 턱이 들린다고 하시는 분은 라이언 가르시아처럼 이렇게 빠르게 할 때 턱 이렇게 들려지는 거 그거 보고 말씀하신 거겠죠? 그거 할 때 왜 이렇게 턱을 드냐? 편하니까. 이게 편하니까. 이렇게 흔히 머리를 숙여가지고 머리에 무게를 얹어서 내는 펀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? 마찬가지예요. 퉁퉁이 할 때 머리를 숙이면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. 사람에 따라가지고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머리를 들어주면서 턱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마치 전력 달리기 할 때 이렇게 고개가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.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턱이 들릴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이거 아주 간단한 거죠. 그냥 단편적인 라이언 가르시아처럼 이렇게 빨리 할 때 턱이 들려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. 이것만 퉁퉁이가 아니죠. 퉁퉁이 자체가 그냥 섀도우 할 때도 그냥 바로 적용되는 게 퉁퉁이고. 당긴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자세예요.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최초 이렇게 연습하실 때 스트레이트 칠 때도 맨 처음에 숙였다가 심하다 들리죠. 고개가 왜 불편하니까 이거 숙인 상태로 딱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들어버리죠. 이게 편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지적받죠. 마찬가지예요. 퉁퉁이도 고개 숙이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야. 근데 여기서 조금 불편하다면 턱 대고도 할 수도 있고. 지금 질문하신 분이 하는 얘기는 질문하신 분이 퉁퉁이보다는 탯볼의 스냅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. 근데 탯볼을 그냥 서가지고 탯볼은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이 말하는 건 똑같아요. 탯볼도 움직이면서 하죠. 움직이면서 하고 한 팔로도 하고 뭐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피하는 연습도 하고 다양하게 하죠. 일부분만 보시고 계신 거예요. 일부분 탯볼의 일부분 퉁퉁이 일부분 이것만 보고 얘기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.